강세장에는 강세론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럴까? 시장은 지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그것은 일단 여러 가지로 대북 문제에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대북 문제 잘 하고 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이가 어디까지 갈지 가장 이제 김정은의 핵심이 아마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연말에 온다고 그랬다가 안 왔지요. 연말 이전에 온다고 그랬다가 안온 것은 여기하고 관계되는 게 아닌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망명하는 바람에 이게 최측근인데 그죠? 40대 중반 망명하는 바람에 엄청난 타격을 보지 않았을까? 비밀 누설할까봐 두려운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잡아들이기 위해서 아마 애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내부는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마음을 알 수가 있나요? 원산 건설해놓고 지금 원산시를 만들어놓고 지금 똥줄이 탔지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보낸 게 뭐였어요? 서신이? 예? 원산 카지노를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원산 카지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지금 조건을 거는 게 뭐죠? 조건을 거네.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열어달라. 열어달라. 핵무기 포기하겠다. 열어달라, 먼저. 글쎄요, 핵무기 포기할까요? 그죠?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잘 되면 우리는 대박이고요. 그죠? 잘 됐다 그러면 우리는 대박인 거예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랬어요? 통일은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엄청나게 우리나라 젊은이들 다 일자리 끝나버려. 한 칼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한 칼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텐데요. 거기다가 7천조 원에 해당되는 지하자원. 더군다나 수많은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 완전 떼돈 버는 거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누가 와서 있어요? 아난티에 가서 짐 로저스가 12월 10일 날 사외이사로, 그죠? 사외이사로 임명받고, 그럼 여러분 아난티 그때 샀으면 대박이잖아요. 그죠? 아난티. 아, 이게 12월 10일 이날인데. 대박이죠? 실제로 우리는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산 거예요. 못 팔겠어요. 아, 이게 올라갔잖아요. 이때 이게 뭐였냐면 다른 거다 올라갈 때 얘가 못 올라갔죠. 여기서 딱한 달간 액분을 해버렸거든. 액면 분할. 여기서 샀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다가 다른 거는 더 나갔는데 얘는 여기서 멈췄어요. 한달 동안. 아, 테마주 붙였고 막 나가는데 템플턴 식구는 여기서 딱 멈췄죠. 이거 샀으니까. 그래서 끝났는데 다른 건 주춤할 때, 요 시기가 주춤할 때 얘는 더 올라갔어요. 그다 다시 떨어졌죠. 안 팔았어요, 당연히. 파나요? 아니, 기업이 괜찮으면 안 팔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률 올라가 있죠. 240몇 프로. 여기서 잘랐어요. 아, 제가 50%만 잘라라 그랬거든요. 더 간다고. 그 우리 의료원 전문가님, 다 잘랐는데요. 봐, 가잖아요. 그랬더니, 아휴, 괜히 다 잘랐어요. 50%만 잘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240% 먹었으니까 이제 신나가지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 또 나간다니까 그랬더니 50%만 자르고 잘못했어요. 50% 자르라고 그랬는데 자르고 싶으면 다 잘라버리고 후회하시더라고. 더 나가니까. 아, 그런 거구나. 주식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얼마 먹어요? 240%.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실제로 수익률이 올라가 있어요. 240% 먹고 여기서 자른 거예요. 자, 주식은 어떻게 되냐? 지금 시장은 그럼 어떤 시장이에요? 어느 때인가? 시장의 시계를 들여다보자. 시장의 시계가 뭔가? 시장의 시계가 뭐 이렇게 지금 와서 얘기하면 뭐 쌍바닥을 잡았으니까 나간다 어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템플턴의 시구는 여기서 제가 딱세 사람만 있었어요. 그 많은 회원들 다 풀베팅해서 돈이 없어. 전문가님 자금 할까요? 아, 자금 확보하면 좋죠. 그랬더니 왜요? 주가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걸 감안하기 위해서 부실한 종목은 잘라도 좋고 또 돈이 있는 것은 쓰지 말고 자금을 확보해 놓으시죠. 큰 도박 치셨습니다.
아우 쌍바닥 잡았고 뭐또 올라간다. 아직 모릅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갔습니다. 아 정말 이제 끝났을까요? 글쎄 가망성이 높죠. 기다려 보세요. 좋은 일. 근데 금방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들락날락 했지요. 그렇다가 여기 딱 내려오니까 아 이제 마지막일 겁니다. 마지막. 아 정말 그럴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점을 이게 7년 동안의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대한민국 주시장 망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에요. 떨어지면 아마 기관이라도 매수할 거래요. 그냥 놔둘 거야. 기관이 계속 사겠죠. 아니, 기관이 그 펀드 가입한 거 이거 다 박살나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절대로 잘 깨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제 충분히 조정을 했으니까 서서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수하세요. 그렇다고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가담하세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템플턴의 말이 이해가 갔지요. 더갈 겁니다. 이제 급해집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 나가면 강하게 급해집니다. 급해졌죠. 급해졌습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여기 우리 유료원들 와 계시니까 제가 그한 푼이라도 거기다가 덜도 더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다 뻥이니까. 그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장을 똑바로 오르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장은 이렇게 폭락이 오면, 그죠? 또 내려가서 바로 또 그냥 급상승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죠?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올라간다. 장기간 오름세를 이어가든 내림세를 이어가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등락을 하면서 간다. 시장을 늘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언제나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장이 지금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판단하고 추세에 여러분의 돈을 맡기는 거예요. 아마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 멀티캠퍼스가 오늘도 나갔나요? 어우, 신고가 내고 났네요. 아, 진짜 시장 봐봐요. 이렇게 가는데요. 아유, 혐오가님 지금 뭐예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아이, 그런데 내려오는 거는 죽어도 싫어. 올라가면, 아, 사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돈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걸 내려가는 거를 죽어도 못 참는 거예요. 이거 내려가는 거 죽어도 못 참습니다. 또 올라갔지요. 또 전고점 또 돌파해요. 또 내려왔어. 전고점 또 돌파해요. 또 내려왔어. 아, 이러면서 가는데 이걸 못 참니까? 아이고, 전무하니. 나 잘라야 됩니다. 아유, 이격이 조정 들어올 건 잘라야 됩니다. 조정 들어올 건지 잘라야 됩니다. 조정.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돈이 지금 얼마예요? 아니, 이게 돈이 얼마야, 지금. 이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네, 100명이 넘는 회원이 들어오셨는데, 과연 이걸 이렇게 할 때, 나를 이거 떨어지는 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몇 명이나 될까? 아까 봤지만, 삼양식품이 이런 일을 벌리는 걸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옴팡, 그죠? 여기서 매수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들고 온 사람,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을걸요? 이게 얼마를 낸 거죠? 굉장히 많이 수익을 냈습니다. 30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잘라도 좋고, 비중이 가벼운 사람은 그냥 들고 가도 좋고, 또 사세요. 참, 기가 막히죠. 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가버렸네.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사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더 사요. 제가 농심 사지 말고 삼양 사세요. 우리 반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 얘기입니다. 제가 뭐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또 나가니까 아이고야 잘 샀네. 그죠? 그동안에 사장님이 60억? 60억 횡령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30억인가 60억인가 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남편은 구속, 전 사장님은 구속, 전 회장인가? 그 다음에 아내는 집행유예.
아니, 돈잘 버는 기업이 왜 그런 짓을 해? 월급만 받아도 되는데 뭘 그거 갖다 또 쓰려고 그걸 빼돌려. 아유,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갖고 주가가 그냥 실적도 좋은데 곤두박질 친 거예요.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 악재는 다 끝났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좋으면 또 가는 거지, 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안 팔면 되지. 돈 버는 거잖아요. 안 팔면 되잖아요. 시장의 여건이 강세장일 때, 심지어 그래서 전쟁조차도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죠? 여건이 약세일 때는 시장이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안에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이 차트 언어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의 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고 파는 사람. 나는 그냥 들고 있어서 괜찮은 사람. 나는 이미 수익이 300% 나서 다 자른 사람도 있고요. 저기서부터 계속 사준 겁니다. 또 사라, 또 사라, 또 사라, 또 사라. 팔지도 않고 사기만 했어. 미쳤군요, 그죠? 미쳤습니다.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그냥 수백 프로나 가만히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있으면 망했나요? 안 망하잖아요. 돈또 벌어주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여러분의 나름대로. 그죠? 템플턴의 식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여기서 큰 수익을 냈으니까, 아유, 난 여기서 전고점에서 자를 거야. 자르면 되죠. 50%는 잘랐습니다. 나머지 50%는 들고 갑니다.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들고 갔다 또 사면 되지. 더 사야. 저축 더 하지 뭐. 아, 어차피 뭐 수익 나고 있는데 그까짓 거뭐더 사면 돈더 많이 버는 거지 뭐. 여러분이 이렇게 할수 있을 때 주도업종이나 주도주로. 그러면 얘가 좋은 일을 벌릴까? 돈을 잘 버나? 잘 벌잖아요. 잘 보니까 믿고 사는 거죠.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가다가 조정되면 다 팔아버려요. 제가 실제로 우리 위원이 제 방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이 자리입니다. 아, 전문가님, 유료원들은 수익이 많이 났어요. 여기서부터 사서, 그죠? 계속 사가지고. 많이 났는데, 저 지금 사도 늦지 않을까요? 아, 무슨 상관 있어요? 그냥 사세요. 샀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분이. 제 방에. 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떨어져서 잘랐는데요. 아, 그왜 잘라요? 좋은 종목을. 아, 손절해 버렸어요. 떨어져 갖고요. 다시 사요, 그럼? 다시 사. 실제 뜬 인지예요. 다시 사 그랬더니, 다시 사요? 다시 산데 어떻게 왔어요? 기가 막, 아, 왜 잘라요? 그거를. 좋은 종목을 샀으면 안 잘라야지. 좋은 종목사가 여기까지 거 떨어진다고 잘라버리면, 뭐, 그러면 갖고 있을 종목 하나도 없네? 매일 10% 손절, 익절해가지고 다 날려버려요? 좋은 종목 가만히 들고 가면 돈 벌어주는데? 가만히 들면 진짜 돈 벌어줬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저게 안 보이니까 뭐만 하는 거죠? 당장 이게 떨어져. 매수하라고 그랬더니 매수했더니, 아,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에라이, 에이그. 템플턴 전문 갖고 있다가 돈다 잃겠다고. 댕강 잘라버려요. 다시 들어왔어요. 전문가님, 다시 왔네요. 공부하라. 아, 그랬어요. 이거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잘랐는데요. 다시 사요? 다시 사. 이게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보자. 아, 그럼 지나간 얘기 왜 하냐고 또 그런다고요. 또 어떤 분. 여러분이 이걸, 이 심리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대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지나간 얘기 하지 말래요. 지금 얘기만 해요. 지금 얘기 뭘 얘기를 해줄까요? 뭘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 사라? 여러분이 이걸 못 깨달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지금 사줘도 여러분 못 들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좋은 종목은 안 팔아도 되는구나. 안 팔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죠? 안 팔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다 잘라버려요. 10% 손절, 무슨, 뭐, 어떻게 해요? 10% 손절, 이 사람 10% 손절해서 돈 벌었을까요? 또 다른 종목 샀는데, 거기 샀는데, 또 거기도 10% 빠지면 또 손절. 그러니까 9억을 날리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종목이 또 이렇습니다. 삼화전기였습니다. 제 방에 있던 분이 여기서 사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여기서 장대 양봉 나가니까 더 나갈 줄 알고 여기다 또 왕창 질렀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피라미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손실이 커지죠. 조정 들어오니까 3월 달에 저보고 난리 쳤습니다. 안 잘라줬다고. 아, 본인이 자르면 되지, 수익 났으면. 그럼 아니면 그냥 들고 가든지. 이게 보입니까? 절대 안 보이죠. 이걸 보일 수 있으면 여러분은 대단한 고수예요. 좋은 종목이 아직 갈 일이 뭐 남았다. 걱정하지 말고 장기로 보유해봐라. 팔지도 말고, 어쨌든 기대해봐라. 좋은 일 벌어진다. 불과,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죠? 올라가다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죠. 1개월, 2개월, 3개월 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죠? 가만히 있었으면 100%의 수익을 또 먹었죠. 근데 이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도 대부분이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수가 폭락하면 여러분이 이걸, 이 680포인트가 빠지는데, 이걸 전문가님 다 팔아버리고 현금 보유하고 있거든? 시장은 남아있어야, 내 종목을 떨어지더라도 남아있어야, 시장이 이렇게 급상승할 때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까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멋진 말이 어디 있냐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자, 그죠? 노인 양반한테 매도하라고 악을 씁니다. 노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봐, 젊은이,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내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팔게 되면, 지금 팔게 되면 나는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주식이 갈때 함부로 팔지 않아야. 좋은 주식을 사서 돈을 크게 벌수 있는 것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내 포지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세 상승장에서나 또는 주도업종이거나 또는 주도주를 보유했다면 팔고 없다면 여러분이 살수 있을까요? 대본에 우리 유리원이 못 사드라는 거지요. 일진다이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갔다. 상이 나가고 여기서 220%를 두 사람이 먹고 잘랐습니다. 제 엑스원에 가서 템플턴의 방에 가서 찾아보면 이두 분이 수익률이 올라가 있어요. 한분거220% 먹고 잘랐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사왔어요? 여기서부터 사왔으니까. 그래서 자르고 떨어졌습니다. 이날 제가 재추천을 했습니다. 자, 횡보를 하니까. 떨어지고 나서 횡보를 계속하니까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매수. 매수. 아직 갈 길이 멀다. 돈을 잘 버니까. 가치도 아직 그렇죠.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날 뻥 나갔습니다. 아, 전문가님 파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안 팔았으면 이 자리에서 내가 더살수 있었는데 파니까 손이 안 나갑니다. 샀어요? 못 샀는데요. 두려워요. 더 떨어질까 봐. 안 샀어요. 올라갔죠. 또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 봐요. 또 내려왔어요. 이거 들고 갈수 있을까? 자, 또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들고 갈 수, 또 올라가니까 이제, 아, 돈 벌었네. 끝났나요? 잘 보세요. 예. 네. 끝났나요? 또 내려왔습니다. 자, 매수가보다 내려왔습니다. 그죠? 과연 이걸 들고 갈수 있을까? 못 기다리죠.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못 기다리고 또 자릅니다. 그래서 템플턴의 식구는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또 떨어졌어요. 또 버렸나요? 아니요. 또 들고 갑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업이 괜찮으면 사서 들고 가면 돈이 되는 거예요. 물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차트로만 보면 이격 났으니까 잘라야 되고, 이격 났으니까 잘라야 되고, 그죠? 조정 들어오니까 잘라야 되고, 그다음 매수가 10% 떨어졌으니까 손절해야 되고, 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그런데 누구는 들고 가냐는 거예요. 템플턴의 식구는 안 팔고 들고 가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안판 사람은 대박이고, 400%. 여기서 산 사람도 얼만지, 여기서 산 사람도 얼만지, 100%. 그런데 다 팔아서 없다는 거예요. 매수가에 10% 손절. 웃기는 짜장면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매수가에 10% 손절. 그거 웃기는 얘기다. 템플턴에 보면서 입장에서는 그래요. 좋은 종목은 안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 실제로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삼진지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여줬죠. 보여줬는데 이걸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2013년에 이거 1월 29일 날 유명 공영방송에서, 증권방송에서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13,100원. 아니, 가만히 그냥 들고 있어. 2013년 1월 달부터 지금 들고 왔으면 대박이지. 무슨 목표가 손절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을, 떼돈을 보는데. 예? 아, 255%를 보는데 무슨 목표가 손절가로 무슨 돈을 벌었어요? 아니잖아요. 아, 좋은 종목을 그냥 갖고 왔으면 그냥 떼돈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는 거죠. 거의 다 트레이더 전문가지, 저처럼 이렇게 보유하라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수많은 증권방송에 하지만 이렇게 들고 가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잘라야 되죠. 그죠? 다 잘라야 됩니다. 무조건 다 잘라요. 단기, 만약에 주가가 매수했는데, 이 종목을, 여러분이 만약에 매수했습니다. 단기 급등이 나가잖아요. 그럼 뭐요?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커졌잖아요. 그건 잘라야 되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단기 100% 이상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주가가 끊임없이 기업의 성장이 가면서 가치가 커져야 되는데, 갑자기 가치가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적이냐. 그럴 때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꾸준히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은 언제나 갈때 업황이 좋아지거나 정책의 수혜를 받거나 그러면서 기업이 수익이 커지면서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주가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면 어떻게? 엉덩이를 버텨야 되잖아요. 그죠? 엉덩이를 버티면 큰 수익이 나잖아요. 에이, 그런 투자는 저는 안 하랍니다. 지금 급한데 빨리 먹고 그냥 부자 돼야지. 언제 그렇게 해서, 아, 어느 세월에. 그래서 어느 세월에 그런 사람들은 다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급해서 빨리 부자 되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 되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그렇잖아요.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 흐름에 편승해서 강세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이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돈은 저절로 커지는 거지. 여러분이 키운다고 빨리빨리 커지는 건 없어요. 그렇게 부자 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거의 없습니다. 시장 사이클의 고점에 매달리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이는 가치 평가가 과장이 돼 있는지, 내재 가격이 내재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낙관주의가 만연해 있는지. 자, 그러면 낙관주의가 만연해 있을 때가 뭐예요? 이때가 낙관주의가 만연해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이때 조심하는 거죠. 지금은 낙관주의가 만연해 있나요? 비관주의가 만연해 있죠. 비관주가 많이 됐다는 것은 주가가 싸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싸면 돈을 벌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점에서는 뭐죠?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가치 평가 지표는 저점 매수가 가능한 역사적 저점 수준에 있고 자산 가격은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망갈 생각만 하죠. 야, 주식이 싸네. 주식이 싸니까 정말 살 기회가 왔다. 그죠? 살 기회가 왔다. 그렇잖아요. 맞나요? 살 기회가. 대림산업이 이때 언제 사준 거죠, 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경제, 예, 제재 완화를 딱 발표하는 날 매수가 담은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늘 더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대림산업.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신고가 내고 눌렀네요. 아이, 오바마 행정부 사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주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그죠? 제 갈 길을 간다. 제 갈 길을 간다는 건 뭐세요? 기업의 가치가 있는 한, 기업이 성장하는 한, 자, 그럼 아까 우리 유료원, 저기 회원님이 물어보신 오스테오닉과 대림산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스테오닉의 기업을 보면 성장하는지 한번 보시죠. 성장이라는 건 뭐죠? 성장이라는 것은 ROE잖아요. 자기 자본이익률이 커지는 것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장했나요? 마이너스인데요. 또 기업의 가치가 커졌나요? 영업의 이익이 감소, 적자 전환. 그럼 주당 EPS는 커졌나요?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 자, 그러면 이건 수익가치로 봐도 그렇고, 그죠? 자산가치가 커졌나요? 갑자기 자산가치가 왜 이렇게 커졌어요? 294억에 296. 근데 영업이익을 못 냈는데 돈이 왜 커진 거예요? 영업이익이 커져야 돈이 커지는데 자산가치가. 영업이익은 거꾸로 마이너스인데 영업이 커졌다는 거, 아, 얘 증자했구나. 그러면 증자를 얼마나 했나 한번 가서 보시죠. CB전환, 아직 밥 먹듯이 그냥 CB전환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했네. 아이고. 2018년 2월 22일 날 신규 상장을 하고, 2018년 2월 22일 날, 예? 2월 22일, 이날 신규 상장을 한 거네요? 제가 가끔씩 무료 방송에서도 했지만 유튜브에다가 뭘 했죠? 신규 상장 종목은, 어떻게 알아?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알아? 빨리 도망쳐라. 도망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빨리 도망쳐라. 도망 안 쳤죠. 어? 진짜 그럽니까? 현대 롯데. 아, 이거 차트 기법인데. 그죠? 현대 롯데.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도망쳐라. 어? 그럼 바닥을 잡을 때까지 절대 사면 안 되잖아요. 또 뭘 보고 싶어요? 궁금한 게. 그 신규 상장 종목 물려가지고 그냥, 아이고, 전문가님, 나, 하, 물타기에, 물타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지식인들이 뭐라고 써요? 아, 물타기 하면 돈 빨리 벌 거라고. 빨리 본전 찾을 거라니까 물타기 하래요. 죽어요, 죽어. 여기 가서 항복해버리면. 딱 하나만 알아도 돼.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고 내려갈 땐 일단 도망쳐라. 그죠? 아니, 많은데요. 예? 어떤 거든지. 야, 나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도망쳐라. 아, 올라가면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무조건 도망쳐야지. 별 볼 일 없죠. 뭐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저한테도 뭐 동 좋아가지고 기술이 엄청나게 뭐 좋고 뭐 그런 얘기는 백날해도 몰라.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아이, 파스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뭐, 기술이, 뭐, 제약이 어떻게 돼서, 뭐, 여러분 알아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 사면 되죠. 돌파하지 않으면 안 산다. 시초가를 돌파하면 사고, 돌파하면 안 산다. 신규 상장 종목은 그것뿐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트를 형성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산다. 돌파하면 산다. 그럼 한번 봐봐요. 삼성 바이오. 신규 상장 종목,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돌파하면 매수하라.
시초가를 뭐죠? 깨면 팔고 도망쳐라. 우와, 그럼 여기까지만 먹으면 되잖아. 그죠? 우리 여기 와 계신 유리원이 어떻게 그죠? 애경 전문가님 이거 살까요? 좋지요. 신규상장 종목 시초가를 돌파하면 그냥 밑줄 그어서 잘라요. 잘랐네. 어, 떨어졌네. 박살 나버렸네. 박살 나버렸네. 어떻게 저렇게 맞췄냐? 그죠?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돌파할 땐 매수하고 추세 이탈하면 그냥 잘라버리라. 실적이 나쁜가요? 좋은데도 떨어졌죠.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 뭘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헤매더라는 거죠. 또 볼까요? 삼양식품. 어제도 샀나요, 우리가? 삼양식품? 괜찮아요? 삼양식품? 어, 얘는 또 뭐예요? 신도시 발표하면서 주식을 이렇게 매수해서 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죠? 못 들고 가죠. 좋은 기업은 악재가 나오면 더더욱 주가가 저렴해지니까 절호에 찰스, 살 기회가 오는데 다 도망갑니다. 싸잖아요. 이럴 때 사면 얼마나 좋지요. 안 삽니다. 삼양식품. 안 사. 너나 사. 난못 사. 괜찮나요? 맛있네. 아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전문가님, 추세 전환했나요? 예, 추세 전환하고 가네요. 어떻게요? 괜찮나요? 이런 거 사고서 그냥 들고 가면 돈이 알아서 일해서 여러분의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잖아요. 돈을 벌어주잖아요. 뭔 걱정을 해요. 깡통 안 낸다니까요. 차트로 부실 종목 살라고 그러지 말고 좋은 종목 사서 그냥 묻으세요. 저축하면 여러분 부자 돼요. 아,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좋은 주식을 어떻게 알아? 밥 먹듯이 살아. 밥 먹듯이 사면 여러분 부자 된다. 만 원짜리가 백만 원 간다. 그렇게 믿을 사람이 있나? 없지요. 좋은 주식 사서 묻으라는 거예요. 묻으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기 싫대. 전부 다요. 그죠? 어떻게 해요? 빨리 급해야 되니까. 그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부자 된다. 황금 ST. 좋은 종목을 매수. 전문가님, 뭔 종목이 싹 나가네요? 제가 그래서 얼른 샀죠, 싸니까. 배운 대로. 가치가 너무 싸니까. 가치가 너무 싸요? 예. 기업이 저평가라면 장기 보유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기업의 가치가 저렴하면 주가를 매수해서 보유하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서 여러분이 황금을 나눠주죠. 진짜 그럴까요? 안 보나요? 보시죠. 뭔 일이 벌어든지, 아, 유령에서 공부한 자리가 지저분하네. 그냥 여기서 2013년에 샀든, 2014년에 샀든, 사서 지금까지 보유해도 여러분 아무 일 없어요. 예? 진짜요? 예, 일단 1,000만 원 담고 그냥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2014년에 샀습니다. 그죠? 2014년에 사서 그냥 묻어뒀습니다. 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떨어지거나 말거나. 예? 171%. 그럼 삼성전자에 살게 낫지 않나요? 삼성전자에 샀더니 2014년에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눠서 샀는데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줄까요? 얘가 돈을 더 많이 벌어줄까요? 삼성전자는 꾸준히 갔지만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못 참았을 뿐이에요. 못 참았을 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2014년에 한번 가보자. 삼성전자 죄송한데. 그죠? 삼성전자 사지 말라 그러니까. 삼성전자 2014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 수익 났을까? 엄청났을까요? 예? 똑같이 1,000만 원씩 담았는데, 지금 올라가는데, 79%. 아, 나는 179% 볼래요? 이거 안 사요. 그잖아요. 아, 똑같이 저축하는데, 여기다 1,000만 원 담고, 황금 ST 1,000만 원 담았더니, 황금 ST는 더블로 주고, 얘는 반뿐이 안 줘.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살래요? 이렇게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백테스트를 해보라 그래도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정말 좋은 일인데도 안 해요. 어, 그럼 저다 사면 돈이 더 되겠구나. 그래서 투자는 안목을 길게 보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주글라 파동이 10년의 주기를 보면서 주시장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주글라 파동 10년을 여러분이 하라 그러면 템플턴이 그러면 템플턴 방에 남아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 사람 돌았다 그럴 거예요. 그죠? 경제가 장기적인 성장은 어떤 식으로 경제가 성장하냐면 바로 출산율과 생산성 증가율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산율과 생산성 증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한 아이가 노동자가 돼서 경제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아서 몇년 걸립니까? 20년 걸립니다. 제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그죠? 아이를 하나 키워서 20년, 20살 정도는 돼야 얘가 노동 생산성을 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왜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느냐? 이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경제가 살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에서는 경제 성장이 멈춰서 지난번에 이민법에 대해서 엄청난 야당과 여당이 무지하게 싸우는 법 때문에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인 대한민국은 경제가 살아났던 이유는 수많은 해외 근로자 노동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했죠. 그러면 경제의 성장하기 위해서 출산율에 따라 출산율이 따라줘야 경제가 성장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노동시간상 생산량의 가치는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교육과 산업혁명, 기술혁신 등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멀리하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뭘 한다? 소주성을 갖다 들이댄 거예요. 소주성을 들이대니까 어때요?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노동 시간은 노동 생산성은 따라주지 않는데 노동 시간은 또 줄여버렸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우리 세계 제일이라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건 맞아요. 노동 생산성이 세계 제일도 아니면서 노동 생산성은 또 줄이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돈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 경제의 생산량은 노동 시간과 시간당 생산량의 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거꾸로 했죠. 그렇잖아요. 거꾸로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성장 경제가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기술 혁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고 그것을 정부가 정책으로다가 정책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소주성을 들이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노동 생산이 늘어날까요? 교육을 통해서 재교육시키고 기술 개발을 하고 이쪽에서 정부가 지원을 갖다 전폭적인 기업에다 지원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뭐가 살아나면 임금은 올라가지 말라 그래도 올라가는 겁니다. 왜? 기술자가 없으니까. 기술자를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자도 똑같아요. 주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만 최대로 길게 하면 시장의 큰 흐름을 타야 되는데 단기적인 시각만 갖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으니까 며칠간의 시장만 조정해도 그냥 조정해도 시장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시장 변동이 클 때는 정신을 못 차리더니 이리저리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지금 큰일 났나요? 뭔 큰일 났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노동 생산성이 빨리 늘어나는 것이고, 그죠? 임금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게 경제 이윤이 늘어납니까? 이윤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생산성을 늘리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면서 돈을 버니까 임금은 따라오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행동하니까 생산성은 줄고, 그죠? 기업은 어려워지고, 임금이 올라가면 상품 가격은 올라가서 당연히
당연히 매출이 안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외국에서 사줍니까? 같은 기술도 딸리고 물가도 올라갔으면 그거 사주겠냐고요. 안 사주죠, 당연히. 현대자동차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죠? 물가 내려가고, 그죠? 제품 가격 내려가면, 아이, 기왕이면 일본 도요타 자동차를 사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경제. 기본을 다 무시하고 거꾸로 가겠다? 돈 일 안 해도 좋으니까 막 퍼줘. 그죠? 개인들한테 막 돈 팍 퍼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경제가 더 성장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자, 이것은 기본. 경제의 기본은 출산율하고 노동 생산성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정부에서 정책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경제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을 올린다고 그것이 생산성이 늘어나고 소득을 올린다고 그것이 이윤이 창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기본인 거, 기본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투자 똑같아요.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주식에서 무너지지 않잖아요. 기업이 돈 잘 버는 기업에서 동업하면 여러분이 무너질까요? 무너지고 싶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 부실 종목을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등 나간다고 사요. 그죠? 그럼 마음은 조급하고요. 빨리 급등 나와서 빨리 본전차, 아, 나 지금 깡통 났습니다. 빨리 본전차 됩니다. 그 빨리 본전 찾아지나요? 주가는 그래서 경제 흐름과 돈의 큰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길게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의 성공 요건은 대단한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고 끈기 있게 인내를 갖고 보유함으로써 조만간 다가올 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보상을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또 원위치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하락장일 때도 태연한 얼굴로 내가 좋은 주식을 샀으니까 장기 투자 자격이 있다. 그런 걸 다 좋은 종목은 다 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부실 종목으로 전부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덧떨어진 우리 유리원이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전문가님 속상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와 계십니다.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3년이 그래서. 왜 그런데요? 좋은 종목 추천한 이건 다 잘라버리고 차트로 바닥 있는 종목 전부 샀더니 전부 땅굴로 내려가고 좋은 종목은 다 올라가고 사막군대도 저렇게 올라가는 걸 잘라버려갖고 수익을 못 냈습니다. 참 안타깝죠. 좋은 종목을. 그래서 투자는 길게 보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경제가. 그죠? 경제가 회복기에는 주식이 올라가고 또 호황기까지. 그죠? 다시 후퇴기에. 지금 후퇴기, 침체기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그죠? 침체기가. 그러면 경제가 다른 나라 살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거꾸로 간 것이 소주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소주성을 왜 그렇게 한 거냐는 거죠. 분배의 법칙은 사고방식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분배의 법칙을 망하게 한 나라가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동구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죠? 아메리카, 남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그죠? 자본주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기본적인 그걸 기술을 가르치고 그죠? 근로자들을 더 뭐죠? 기술 혁신을 시키고 어떻게 생산성을 늘리고 그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야 임금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올라가지 말라도 올라가죠. 사람이 없으니까 뽑아야 되니까요. 돈을 너무 잘 버니까 그걸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쏟아붓는다고 되는 건가요? 쏟아붓는 걸 어디다 쏟아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쏟아부어야 될 것은 아이를 많이 낳는 집에다 쏟아부어줘야 될지도 모르죠. 기본적인 원칙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산율과 노동시간의 생산량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늘지 않고 임금만 올리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본 원칙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도 이런데 한번 보자고요. 이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 당장 급하죠. 단기적인 시각용은 다 매도하고 여러분은 텐버거는 영원히 못 먹습니다.
텐더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다 이경났다고 잘라서, 그래서 그렇게 다 자른 사람들이 전부 부자로 가 있나요? 수도 없이 잘라 먹었는데 여러분이 부자로 됐나요? 개인 투자 고수들이 그죠? 주식 농부라든지 뭐 주식 교과서 그 다음에 누구죠? 김봉수 교수라든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종목을 사서 끈질기게 뻗팅긴 사람이 부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버티지 못하면 또다시 원위치라는 거예요. 그죠? 안된 얘기지만. 자, 그러면 얘도 보면 또 볼까요? 이건 뭐죠? 일진다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산 자리. 그죠? 단기적이면 시각에 매달렸다면 여러분이 다 잘라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템플턴의 식구는 장기적인 시각을 보고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고 온 거예요. 주도주가 상승할 때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에 의해서 주가가 가는 방향으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게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그것은 어디가 있냐면 수많은 차트에는 사람의 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심리가 이게 들어있다고. 나는 안갈 거다. 나는 갈 거다. 나는 갈 거라 생각해서 더 산다. 나는 안갈 거라서 잘랐다. 그 심리를 이겨냈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거기에는 다 인간의 감정이 여기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기업을 가치를 평가해 보는 거죠. 차트로만 본다면, 다 잘랐겠죠, 여기서. 다 잘랐겠죠. 다시 여기서 올라갈 때살수 있을까요? 기업의 가치가 아직 고평가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돈을 꾸준히 번다면 우리는 그냥 들고 가보죠.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가는 것은 시장이 폭락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용무예요? 제이 스테판. 부실 종목을 매수해, 상한가 간다고 부실 종목을 매수해 놓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가치는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은 주가 상승해도 애초에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가서 뭐가 나간다고, 갔다가 샀다가 이 습관이 한번 걸려들면 여러분은 또다시 깡통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일까요? 네. 이건 무슨 종목이에요? 대한전선. 사보신 분 있어요? 한번 눌러보시죠. 1번. 나 대한전선 사서 돈 까먹었다 그러시는 분은 1번. 감자를 수도 없이 하는데도 부실 종목이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그죠? 자꾸 사요. 차트를 보고 싸다고. 대한전선 얼마나 돈을 못 벌었을까요? 그러니까 깡통으로 갔죠. 감자 5대1. 감자 5대1. 뜨거운 감자탕을 두 번만 먹으면 이 깡통이지 뭐 있어요. 한 번만 해도 깡통인데, 두 번씩이나? 그 주가는 폭락? 끝나버렸죠.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고 사놓고 있어요. 기업을 한 번만 들여다봐도 안 사야 되는데 지금 가장 위험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현대아산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시고 장기적인 시각 가지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아예 사지 말던지 샀으면 단기에 먹고 끝내버려요. 주가 상승한다 좋아하지 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챙겨라. 자본 잠식이 25대 1 해야 됩니다. 아니면 증자를 무진장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장기 투자한다고 어떤 분이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이걸 10년 동안 장기 투자한다는데 전문가님 생각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유리원이 그랬습니다. 큰일 날 소리. 25대 1 감자를 해야 되는데 자본 잠식이 25대 1인데 그러면 내가 샀는데 1000만 원 샀으면 어떻게 돼요? 여다 몰빵하고 한 10년만 통일될 거 생각해서 10년만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어버립니다. 25대 1 아니라 20대 1만 감자하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 얼마 남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추천해도 사지 말고요. 단기로만 대각하세요. 단기로만. 장기로 보지 마시고 제발 기업 좀 분석해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급등 나갔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다 갑자기 감자 딱 터지면 죽는 거예요.
감자!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업은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좋은 종목이 2,000개 중에 수두룩 가 있는데 꼭 차트에 급등 나간다고 이거 사 먹었다가 감자 한번 터지면 현대상선처럼 감자 두 번, 현대안전선 감자 두 번, 현대상선 5대 1 감자 그러면 깡통 나는 거죠.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습관을 가져가지 마시라는 거죠. 투자자가 그럼 할 일은 뭐예요? 투자자가 할 일은 뭘까요? 지금. 우산도 없이 폭풍 속을 걸어가며 비에 젖는 것처럼 돈 버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 지금 그럴까요?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투자자가 할 짓에는 강세장에는 강세론의 관점 같고 약세장에는 약세론의 관점. 뉴스에 여러분이 휘둘리면 좋은 종목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뭐 뉴스에 무슨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뭐라. 아, 좋은 종목 써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 일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약세장, 그죠? 강세장 또는 약세장의 판단만 귀를 기울이고요. 어떤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는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기업의 재무 분석이나 펀더멘털과 개별 종목에 투자를 묻기보다는 시황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이 집중하지 말라. 시장에 예측하는 사람에 집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뭐죠? 시장을 예측합니다. 그죠? 사지 뭐 3,000포인트 간다. 그 다음에 몇 포인트 간다. 시장이 대폭락이 나온다. 원숭이도 100명, 전문가도 100명을 갖다 놓고 여기서 예측하라고는 누군가 한 명은 남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으면 여러분 영웅 대접을 할까요? 그 사람 맞췄다고요? 시장은 그래서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랜빌도 차트와 오비부를 시장을 예측하다가 망신당하고 시장에서 사라져갔어요. 여러분들 그랜빌의 최후의 예언을 책을 보잖아요. 템플턴도 안 볼까요? 보죠. 그죠? 강세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요? 그죠? 막바지 이럴 때 주식을 팔고 나갈 것이냐 말까 이거 생각해야지. 그죠? 그럼 거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배짱과 용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기업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그러면 내가 들고 가는 거예요. 기업이 잘못 버는 기업이다. 안 사야 되죠. 아, 이런 거 사가지고 여러분이, 그죠? 부실 종목 사서 25대 1 감자 당하면 어떡할 거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에이,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당장 급해요. 빨리 잘라 먹어야지. 그럼 그걸 언제 기다리고 앉아 있어? 우리는 쉽게 시장과 싸우지 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듭니다. 이제 올랐으니까 이제 좀 조정을 받아야지. 조정받으니까 다 팔아야 돼. 이쯤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거야. 절대로 난안 팔아. 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시장이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다가 또 조정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걸었으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다 리스크를 싫어하기 때문에 들고 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아, 들고 가는 거 싫어요. 빨리 잘라 먹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원칙들을 실행한 것은 결국 여러분은 어디다 근거를 둘까요? 확률에 근거를 둬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현대아산을 사서 확률적으로 나는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아닐까? 기업이 진짜 돈을 잘 벌까? 아닐까?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자, 현대아산이 뭐 10년을 들고 와서 자기 재산을 모두 몰빵해서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싶대요. 10년 동안. 만약에 남북의 경업이 일어나서 지난번에 현대상선에다가 30명이 뭐 김정은이하고 회담이 되고 뭐가 되면 이제 현대상선이 대박 줄 거라고 여기다가 몰빵한 30명이 몰빵한 실제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때죠. 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진단해 주세요. 진단. 잘라요. 아, 나 사실은 5천만 원 몰빵했는데요. 몰빵했는데 지금 4천만 원 잃었어요.
1,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도 잘라야 되나요? 잘라야 될것 같은데요. 이때였습니다. 제 방에 왔을 때가 3월 달이에요. 저 큰일 났다, 저거. 그랬더니, 아니, 현대상선 뭐 전문가들이 뭐 전부 다 하나같이 뭐, 아,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얘가 돈을 벌어줄 거고, 뭐, 금강산이 열리면 대박 줄, 아, 한진해운 망은 여기 아니구나. 대박 줄 거다. 김정은이하고 현정은이하고 회담하고 금강산이 다시 열리면 대박 줄 거니까 매수하라 그랬대. 한진해운 망한다고 난리가 났고요. 한진해운 망했죠. 그러니까 여기 대박, 이 종목이 대박 날 거다고 여기다가 전부 다 30명이 몰빵했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4천만 원 지금 현재 잃고 있는데 1,000만 원뿐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됐어요? 팔아요. 골치 아픕니다.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분? 한달 후에 딱 감자가 터졌어요. 5대1 감자. 그러면 1,000만 원, 그나마 1,000만 원 건져서 나중에 몇 개월 만에 찾아왔더라고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나마 1,000만 원도 종잣돈이라도 건졌습니다. 1,000만 원잘 활용하면 또 5,000만 원벌수 있지. 좋은 종목 샀으면 무슨 걱정입니까? 그죠? 그500% 가는 거 주도주로 500% 사면 1,000만 원 갖고 주도주 사면 500%안 가나요? 가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볼수 있지만 1,000만 원다 날렸다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잖아요. 종잣돈을 잃어버리니까 실제 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1,000만 원 건졌대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결국 한달 후에 감자 5대1 감자에서 박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리스크를 싫어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리스크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 좋은 종목에다 리스크를 걸려는 거예요. 위험이 없이 수익만 바라는 건 없어요. 그죠? 투자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리스크를 내가 감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모르면 모를수록 뭐를 하죠? 리스크를 생각 안 해요. 내가 여기다가 몰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대번에 뭐라고 그러죠? 회원들이? 전문가는 100% 아닌가요? 아, 전문가가 돈을 다 벌어주면, 그죠? 그런 전문가가 어딨어요? 그런 전문가가 돈을 다 벌어준다면 템플턴도 전문가 안 해요. 있는 대로 돈을 빌려다가 그 전문가한테 다 맡겨버리지. 그렇잖아요. 언제나 리스크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서 들고 가면, 그죠? 골고루 담고 가면 여러분이 질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다 부실 종목 사가지고 무슨 여기서 역까지 먹느니 뭐니 그랬다가 다, 그죠? 깡통 내고 손실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안타깝죠. 기본 원칙이 뭘까요? 투자의 기본 원칙, 3원칙이 뭘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투자의 3원칙이 뭘까? 3원칙. 뭘까요? 첫 번째. 투자의 3원칙. 템플턴의 10계명도 있는데요. 자, 템플턴의 10계명도 만들어 있습니다. 근데 준제는 뭐죠? 투자의 기본 원칙이 첫 번째, 분산의 원칙. 이걸 안 지켜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산해라. 그죠? 분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뭐 무슨 종목에다가 몰빵하니까 깡통 나는 거잖아요. 분산 두 번째. 비중의 원칙. 그죠? 비중의 원칙을 지켰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비중을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잘 알면, 기업을 분석해 철두철미 분석해서 잘 알고 있으면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것이고, 잘 모르고 있으면 비중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뉴스 보고 전문가 추천이라고 부실 종목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몰빵을 해버려요. 돈을 못 보니까 위험하다. 무슨 뭐, 그죠? 양현석이가 돈 벌어줍니까? 그리고 YG 플러스에다가 뭐 8천만 원 몰빵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5천만 원 손실 나니까 이거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의 원칙 어긋났죠. 비중의 원칙 어긋났죠.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현금 보유의 원칙. 나 현금을 일부 보유했으면, 그죠? 3연식을 떨어졌다 갈 때 더 사면 되잖아요. 어, 저거 좋은 일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돈더 벌잖아요. 이 3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가 안된 회원일수록 더더욱 어디가 돼요? 몰빵. 참으로 답답하죠. 몰빵. 한 번에 걸어보려고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님, 종목이 몇 개입니까?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종목만 줄이면 다 돈 버는 줄 알아요.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었으면 압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그럽니다. 공부가 돼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 압축하세요. 아직은 본인의 능력이 안 될 때는 압축은 금물입니다. 떨어지면 당장 장대부분만 떨어져도 흔들리는데 몰빵하는 기분산의 원칙에 어긋났죠. 비중의 원칙에 어긋났죠. 현금 보유 일부 하라도 안 해요. 결국 어떻게요? 투자 기본 3원칙을 안 지키니까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죠. 볼까요? 힘들어지나? 네? 이건 뭐죠? 제가 이미 예측했습니다. 그죠? 뭐 예측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장이 7년의 매물대를 깨고 내려간다면 대한민국 시장은 끝났다. 그렇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갈 확률이 높으니까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샀더니 정말 점점 올라가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지수 하락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죠? 자, 우리는 주도주가 상승할 때는 지수와 무관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펀더멘털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나가는지 주도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시장과 관계없이 돈을 버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나? 한번 보자. 한샘입니다. 2013년에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이 PBR이 18배가 나왔습니다. 언제인지 잘 보세요. 2013년 1월부터입니다. 그죠? 지금은 아주 박살나버렸죠. 주도주로 가면 뒤에서는 절대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했죠. 깍두기냐? 왜 뒤를 좋아하게? 놀아도 앞에서 놀아야지. 왜 뒤에서 뒤를 좋아하냐는 거예요, 뒤를. 예? 많이 깎아줘 세일했다고 죽습니다. 주도주는 뒤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못 먹어도 앞에서 놀아야 됩니다. 자, 2013년 1월입니다. 자, 2013년 1월입니다. 뭐예요? IS 동서, 한샘과 동시에 건자재가 주도주로 갈때 PBR이 12배가 나갔습니다. 그때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반 동안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걔가 아무것도 돈을 못 버는데 저렇게 갈수 있었을까요? 천만에. 2013년부터, 자, 한번 보시죠. 다 지우고요. 2013년부터, 그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수 간게뭐 있어요? 1000% 날라갔다고요? 뭐 시장이 어때서 안 된다고요? 지수가 나빠서 안 된다고요? 우리는 시장 타지 말고 어떤 종목을 주도주로 잡을 거냐? 이것을 훨씬 더 여러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안 가도 종목은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다안 나갑니까? 그러면
다 그렇습니까? 또 그러면 또 이제 뭐라 그러죠? 그게 항상 정답입니까? 주식시장의 정답이 정확하게 100% 수학처럼 정답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대응을 하는데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그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이 시장과 무관하게 주도주로 갈 때는 그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수소차가 그냥 끝났을까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팔아야죠. 조정 들어와서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나는 없으면 사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주도주. 주도주가 그냥 끝나는 거 봤어요? 18배, 14배를, 12배를 가는데? 아니 이제 뭐 100% 나간 것 같고 그래요? 많이 가봤자 일진다이어가 400%예요. 물론 주도주가 갈 때 일진다이어는 이제 수소차가 나갈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참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 주도주가 나갈 때 얘가 언제 나간 거예요? 2018년 여기서부터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나가면 끝나냐. 아니, 기업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거지만 아니 주도주가 나갈 때 이 정도로 끝나면 주식하지 말아야지 뭐. 그죠? 아니, 우린 주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 다섯 번, 여섯 번째 또 갈까요? 다 하려는지 모르겠다. 포트폴리오를 지나치게 세세하게 관리하지 마라. 매매를 할 때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는 것은 가장 나쁜 습관이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자르게 돼요. 주도주가 아는데 자꾸 단기로 자꾸만 시각을 보니까 자꾸 자르게 되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면 되는데. 그죠? 그죠? 내비두면 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주가는요. 오늘은 올라가고 내일은 또 조정받았다, 조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좋은 기업이니까, 뭐 사장님이 안 파는데, 그냥 막 내비두지 뭐. 그죠? 냅둬, 그냥.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마음 편안할까요? 자꾸 주가를 보니까 흔들려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 매매를 통해서 뭐 스윙 매매를 하다든지 데이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잘를지 모르지만 중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해요? 안 자르는 거잖아요.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직장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 매도 매수를 해요? 직장 몰래 트레이드 한다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집 조카가, 그죠? 참.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놈이었습니다. 참. 직장 다니는데요. 직장 동료가 이거 급등하면 잘라 먹으라고 이거 사라 그랬어요. 그 SOE를 팔고 이놈을 샀네. 그래서 이거 지가 잘라 먹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야, 직장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결국은 손실을 여기 내려 빨리 잘라. 진짜 제가 잘랐습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 같으면 제가 들고 가라 그랬었는데 돈을 잘 못 벌었어요. 기껏 돈 잘 버는 SOE는 잘라버렸고 얘는 그 SOE를 그때 수익 많이 낸 거는 조정 들어오니까 잘라버리고 이거 산 거예요. 영업이익도 제대로 내지도 못하는 부실 기업에다가. 그죠? 부실 기업에다가. 좋은 종목은 자르고 급등 나갈 거 이거 잘라 먹어야 된다고. 급등 나가는 거 이거 잘라 먹고 돈 벌어야 된다고. 직장 동료가 얘기하니까 주식들을 팔아다가 이걸 산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 너 망하고 싶냐? 망하고 싶으면 앞으로 그렇게만 해라. 훌륭한 일 벌린다. 모르면 차라리 안 해야 됩니다. 그죠? 좋은 종목을 주식을 보유해서 투자를 망치는 것은 투자자들이 이 정도면 얼마 가겠어? 뭐 어떻게 알아요? 올라갈지 떨어지는 동전의 양면인데. 그죠? 그럼 이왕이면 좋은 종목 잡고 갔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걱정 없는 투자를 하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부실 종목 사놓고 와서. 그죠? 대한항공 봐봐요. 여기 샀습니다.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갑자기 뭐 가더니 무슨 땅콩 사건. 또 하더니 뭐 또 아내가 또 뭐 직원을 갖다가 그냥
뭐 패는 사건 다또이 바닥에 우리 살아.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살아. 간다. 바닥이다. 최악으로 갔으면 바닥이 온다. 오늘 어떻게 올라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정받았네요. 그죠? 어제 신고가를 했죠. 야, 그죠? 뉴스를 보고, 와, 이제 바닥을 잡겠구나. 여기서 샀을 때는 언제 산 거냐면요. 이때 샀을 때는 한진해운이 망했을 때요. 한진해운이, 얘가 한진해운한테 1억 천, 1억, 뭐? 1조 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빚을 졌습니다. 유상증자 3천억, 채권 5천억, 그 다음에, 뭐죠? 주식 3천억, 이래서, 1억 천인가 갖고 있었어요. 한진해운이 망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좋은 일이 벌어져. 아, 샀더니 또 땅콩 사건이 터지네. 땅콩 사건에다가 또 뭐요? 뭐, 아내, 뭐, 아들, 딸 둘, 뭐, 아이고. 야, 이제 바닥이 온것 같다. 이제 매수하자. 매수했더니 신고가를 내네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렇게 사면 돼요. 그죠? 삼천장제약, 여기 7번에 가서 매수한 사람 있어요. 1600만 원을. 근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죠. 오늘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들고 가면 이렇게, 들고 가봐요. 여러분,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올라갔네. 아유, 전문가님, 나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서 잘랐어요. 아, 떨어져 다시 올라가니까 후회됩니까? 그랬더니 후회된대. 괜히 잘랐대. 그래서 또 올라가네. 또 올라오니, 이러니 실제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 뭐, 그냥 들고 가면, 여러분 돈 벌고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얼마 버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 일도 없어요. 2000, 이 바닥에서 헤맬 때 사가지고요. 그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이 391%. 야, 배 아프다, 진짜 저거. 안 팔았어요. 계좌도 여기 있어요. 이게 어떻게 부자 되고 있잖아요. 아, 돈 벌고 있는데 자꾸만 팔아요. 몇천만 원 벌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뭐예요? 신세계 인터넷. 가치를 보고 커지는 기업이라면 덜렁덜렁덜렁덜렁 이어내고. 오늘 어떻게 됐는지 가격 변동?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들고 있어요. 신세계. 아, 신세계네, 진짜. 아이고. 오늘 또 조정받나? 아니, 조정도 아니네. 아, 뭐, 좋은 돈 종목이 어서 얼마요? 이거 계속해서 제가 보여줬죠. 뭐라고요? 이게 보여줬는데 샀나요?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보였죠? 영미 사건. 영미, 영미, 그래가지고. 아유, 걔들 정말 고생 무지하게 했던데. 영미 사건. 그죠? 휠라 보고 나서. 저도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아, 신발을 두 개나 샀어. 그게 뭐죠? 가성비,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가성비 대비 싸우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 나도 한번 사봐야지. 그래서 신발을 두 개나 샀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 뭐, 싸고. 아이, 나이키 하나 사면 10만 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가격이, 그죠? 6, 7만 원이면 사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사서 신어야 되겠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빨리빨리 하고 종목 진단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과거 얘기만 한다 그러지 말고, 과거가 아니라 종목은 그럼 어떤 종목을 사요?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잘 들고 가면 되잖아요. 좋은 종목이면 여러분 안 파는 거예요. 손절가, 무슨 목표가 이런 게뭐 필요해요. 좋은 종목을 안 팔아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건데. 그걸 참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대한민국 기업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은 확실한 기업이에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은 기업의 사업 내용과 숫자도 확인하지 않고 혹시 운 좋게 내가 돈 벌지 않을까? 여기다 몰빵하면. 투자자라면 1년에 그저 공시 보고서나 전자 공시 사항은 꼭 챙겨봐야 됩니다. 템플턴의 식구는 아난티를 여기서 샀지만, 그죠? 여기서 매수해 갔지만, 12월 10일 날 무슨 일을 벌였죠? 12월 10일 날 사외이사 주주총회를 벌였습니다. 누구를 임명하려고? 예, 짐 로저스를 임명하기 위해서 10,
여러분이 공시정보만 봤으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공시정보 안 보죠. 에이, 난 매일 봅니다. 그러시는 분만 1번. 여러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뉴스요?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공시정보예요. 이 공시정보는 봐야 되는 겁니다. 가만 있어봐. 아난티가 진짜 그랬나? 한번 볼까? 예. 근데 안 보지요. 이거 보나요? 아난티. 예. 임시주주총회 12월 10일. 12월 10일. 중정 주주총회 소집 결의. 왜안 나와? 예. 누구냐? 의안. 사외이사 예, 변경. 뭐 사외이사 참여 임시주주총회. 자, 사외이사 선임 세 분이에요. 짐 노저스. 출생 42년생이네요. 선임 3년. 임기 3년. 퀀텀 펀드 설립. 다 나오잖아, 이렇게요. 이거 봤으면, 12월 10일이네. 12월 10일 주가가 갔나요? 12월 10일이 요 날인가요? 요 날인가요? 요 날이네요. 안 갔네요? 여러분이 여기서 샀으면, 대박. 그죠? 대박. 템플턴 식구는 여기서 샀으니까 대박. 근데 자른 사람이 얼마야? 241%. 가만있으니 알아서 그냥 올려주잖아요. 좋은 종목 들고 가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떨어지면 그냥 내가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떨어지거나 말거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돈 진짜 벌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그래서 세상이 저금리와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 여러분이 들려올 때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고수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것을 바꿔버리죠. 기업의 가치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또는 내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장 가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따져보고. 적절하게 급등 나가면 쫓아가려고 그러죠. 자산 가치가 좋다면 여러분이 확인해서 현금성 자산이 많은지 또는 알짜 부동산과 양질의 금융 자산이 있는지 현금성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매출 채권은 잘 회수가 되고 있는지 재고 재산은 잘 회전되고 있는지 점검하라 그러면 아, 나 그런 거 모릅니다. 당신이나 혼자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은 지는 게임을 벌써 이국하는 거예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그걸 하니까 떨어져도, 아, 좋은 종목이네요. 그냥 들고 가죠, 뭐. 걱정이 없네요. 왜 걱정이 사라질까요?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됐으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는 게 확신이 들면 여러분이 걱정할까요? 수익 가치가 좋아서 매출이 증가하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익률도 좋아지니까 그냥 묻어. 알아서 돈 벌어줄 거야. 현금 흐름도 너무 좋아. 흑자 도산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런 기업이 망할 수가 있을까요? 안 망한데도 다 팔아버려요. 주가만 하락하면. 그건 주가로 보는 거고, 기업의 가치로 본다면 그냥 떨어져도 아무 일 없겠네. 가만있어봐. 이건 이 기업은 너무 부채 비율이 너무 많네. 그러면 이자는 감당하나? 아까 그러면 이자 감당하나? 한번 보자. 아까 뭘 물어보셨죠? 오수 테오닉. 야, 넌 돈을 버는지 한번 보자. 이자 감당은 하냐? 이자가 얼마요? 아예 모르죠. 이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자 감당도 못하네. 이자 보상 비율이 마이너스네. 그럼 돈못 벌어서 지금 이자도 못 내고 있잖아. 나안 사. 간단하잖아요. 안 사. 여러분이,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느냐는지는 모르지만, 안 사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안 보잖아요. 기업을 제대로 분석했다면 투자에 대한 확신이 나오고 장기로 보유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맞짱 뜰수 있죠. 자, 확실한 기업이 아닌 메디플란트. 그래서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샀다가 깡통 가는 사람이 수두룩 나오질 않나. 5대1 감자에서 깡통. 다시 우회상장에서 또 나오고. 부실 기업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위노바 부실한 종목 매수했다 상 나간다 그랬다 또 깡통해서 기업 분석도 하나 샀다고 친구가 뭐 우리 유리원이 아 자기 선배가 이거 사라 그랬대요. 아, 좋은 소식이 있다고 급등 나간다고 급등
급등 좋아하다가 완전히 이게 뭐요? 급살 맞아버린 거잖아요. 급등 좋았다 깡통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또 뭐야 이거? 한진해운요. 부실 기업이다 사지 마라. 그랬더니 무슨 뭐 대마불사리나 무슨 대마불사 어디 있어요? 돈못 벌면 망하는 거지요. 실제로 돈을 못 벌면 유보를 다 까먹고 뭐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의 가치를 주목하고 여러분이 미덕을 버리고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죄악이에요. 주식 투자하면서 인내는 미덕이지만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죄악이다. 왜? 여러분은 망칠 수 있으니까. 주가보다 기업의 가치가 매일매일 중요한 거예요. 가치는 안 보고 뭐만 봐요? 주가만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가치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은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에요. 그죠? 가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가격은 내가 지불해야 될 돈. 그러면 내가 주가를 사는데 가격을 얼마짜리 살 거냐? 그죠?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확률도 계산해 봐야 되고, 가만있어. 이 기업을 내가 샀을 때 돈을 진짜 벌수 있는가? 한 번도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추천주 받으면 다돈 버는 줄 알아요. 부실 종목 사놓고 그걸 돈 벌기를 바라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기업의 가치는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매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기업이 꾸준히 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보유해야지. 여러분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잖아요. 실적이 부진했대. 그럼 떨어지잖아요. 그럼 팔 거냐? 1분기 뭐안 좋아도 다음 분기에 좋아질 것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어떻게 해요? 안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현재 가치를 보면서,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뭐지? 개와 주인의 이론 얘기하면서 기업의 가치는 꾸준히 성장한다면 여러분을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가는 어떻게 해요? 기업의 가치를 중심으로 오르락내리기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는 오르락내리면서 반복,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가치는 계속 커지는 거죠. 돈을 잘 보면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산 가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가치가 커지는 기업의 매수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기업의 실적은 주가의 영원한 친구며 테마라고 그런 거예요. 가치는 따지지 않고 주가만 따지다가 부실 종목 사서 깡통 내는 것을 수도 없이 보는 겁니다. 자, 종목 진단 제가 갈게요. 그래서 제 방에는 저녁 방송이 있는 유일한, X1의 유일한 저녁 방송이 있는 방법.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가르쳐 주는 그게 방입니다. 어떻게 주식을 매수해서 어떻게 우리 홀로 설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평생 전문가의 노예가 돼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